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 알라딘. 저를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난 너의 먼 친척 삼촌이란다. 안녕하세요. 그래, 저기 사막 건너 보물이 잔뜩 있는 곳을 내가 아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니? 너에게도 좀 나눠주마. 보물이요? 좋아요. 그래. 알라딘과 남자는 사막을 지나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핑크퐁과 니니모를 만나게 됐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괜찮니? 자, 이 물 좀 마셔봐. 고마워. 알라딘, 어서 가자꾸나.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같이 가도 될까? 삼촌, 마음대로 하거라. 같이 가자. 응. 알라딘, 동굴 속에 있는 황금색 램프를 가져다 주겠니? 함께 들어가고 싶지만 동굴 입구가 작아서 너 혼자 들어가야 할 것 같구나. 황금색 램프요? 알겠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잠깐! 그런데 동굴 속엔 위험한 함정이 많으니 다른 건 절대 만져서는 안 돼. 꼭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야 해. 그럼 이 금어를 모두 너에게 주마. 네, 그럴게요. 반드시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 우와! 황금색 램프를 찾아야 해. 나도 찾아볼게. 안 돼, 니니모! 어떡해! 입구가 막혀버렸어! 삼촌! 삼촌! 도와주세요! 에휴, 어리석은 녀석. 램프 외에는 만지지 말라고 했건만! 사실 이 남자는 삼촌이 아니라 알라딘이 황금색 램프를 찾아오면 빼앗으려던 나쁜 마법사였어요. 동굴 속에 갇혀버렸어. 이대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 구멍을 찾아보자. 황금색 램프잖아. 역시 니니모는 반짝이는 걸 찾는데 선수야. 내가 꺼내볼게. 잡았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누구세요?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랍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주인님? 응, 알라딘이 갖고 있잖아. 좋아, 우릴 집으로 데려다줘. 네, 주인님.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 사랑에 빠진 알라딘과 공주는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법사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요술 램프는 원래 내 거였는데 알라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올 테다! 세상 모든 보석과 금화 궁전 모두 다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반짝이는 요술 램프도.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어디 숨겨놓았지. 어디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램프 내가 뺏어올 거야 가질 거야 요술램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뺏을 거야 요술램프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 아 마법사는 알라딘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램프 장수로 변장해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고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뽀드득 뽀드득 닦아드려요. 알라딘의 램프도 낡았던데 닦아주면 좋아하겠지? 어서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해드리죠. 이 램프도 반짝반짝하게 닦을 수 있나요? 아이고 물론이지요. 제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요. 이를 어떡하죠? 나쁜 마법사가 요술램프를 가짜 램프와 바꿔버렸어요.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고 말고. 이 궁전을 당장 옮겨버려라! 네, 주인님. 뒤늦게 돌아온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성이 사라진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 성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나쁜 마법사밖에 없어. 어서 찾으러 가야겠어.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사막 한가운데서 성을 발견했어요. 니니모! 어? 이 소리는? 공주의 울음소리야. 어? 공주! 어? 알라딘! 이제 걱정 마요. 내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나쁜 마법사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서 요술램프를 찾아보자! 응! 어, 저기 요술램프야! 어? 알라딘? 내 요술램프!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쁜 마법사가 깊이 깊이 잠들게 해줘. 펄펄 핑크퐁. 알라딘은 요술램프를 되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나쁜 마법사가 요술램프를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